같은 씨앗이지만 경작지에 따라 모양도 크기도 수확량도 제각각인 경우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. 그 이유는 바로 흙에 있습니다. 경작지마다 토양의 환경이 다른데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인데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내 토양에 꼭 맞는 농작물을 건강하게 재배할 수 있을까요? 답은 바로 여기! 내 경작지의 토양 환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흙토람이 있습니다. 흙토람은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대한민국 토양환경정보 시스템인데요. 흙토람에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토양 특성을 조사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데이터화시킨 자료들이 들어있어 농업인들이 자신의 논밭의 토양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귀한 정보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? 먼저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흙토람 주소를 입력하거나 네이버, 다음, 구글과 같은 민간 포털에서 흙토람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. 또 흙토람은 휴대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. 흙토람 주소를 PC에서와 동일하게 입력해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